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이 많이 개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18 고대생 의거 5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학수 교구회장님,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4.18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직접 의거에 참여하신 선배님들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4월혁명 고대 박규직 회장님, 또 고대 총학생회장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석주회장 이인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 그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부분은 일본 학도병을 최초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에서 영원한 광복군으로 활약하신 고 김준엽 총장님의 공헌이 오롯이 녹아 있으며, 4.19 민주의 이념이라는 부분은 1960년 4월 18일 4천여 명의 고대생 평화 행진으로 촉발된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학생이 주도한 4.19 혁명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큰 물줄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년의 전통 고려대학교가 보여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18 의거 당시의 고대생의 시대 정신은 누구보다도 앞선 것이었습니다. 해방과 건국, 그리고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누구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지 못했을 때 우리 고대생들은 모였고 뭉쳤고 정문을 뛰쳐나가 국회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 정의가 시민들을 흔들어 깨웠고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벌써 그런 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두 세대나 차이 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뻘 되는 후배 재학생들이 조부님들과 같이 선배들이 행한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행진을 합니다. 4.18 당시 시대를 앞섰던 그 위험했던 행동들은 지금 민주화 세대인 후배들에게는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4.18은 이제 후배들에게 단순히 민주정신의 정수라고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이끌어간 개척정신이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보여준 개척정신은 일제강점기에는 자주독립의 정신으로, 또 해방 이후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화의 정신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화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시대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4.18은 고대생이 보여준 그 당시 최고의 개척 정신이고, 자기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공손 사후의 정신이 발현된 자유, 정의, 진리, 우리 교훈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4.18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기존 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부족하면 제3자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당시 고대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개척 정신과 정의를 향한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시대 정신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4.18 의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또 기념해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낡은 개념들을 부수고 새롭게 세우는 자의 것입니다. 아직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키워
민주화 4.18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척의 4.18을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재학생인 총학생회장이 4.18 출정식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4.18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더욱 뜻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들의 4.18 의거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올해 기념 행사가 SK미래관 공사로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SK미래관이 앞으로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후배들을 새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줄 초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57주년 4.18 의거 헌화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